안녕하세요, 달카우스입니다. 야, 요거요. 흑앵초입니다. 정말 예쁘죠? 요게요, 겹으로 돼 있어요. 투겹으로. 한겹 같은데, 이렇게 투겹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요거 꽃향기 야생화에서 요거 한 20개 정도 요렇게 있어가지고요. 요거를 그때,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수량이 너무 적어갖고 저도 하나 가지고 왔었어요. 하나 딸랑 가지고 와서 요 화분에 심었어요. 요거 아마 기억나실 분 계세요. 여기에다 심은 거. 그런데 요게 화분이 물마름이 너무 요런 좋은 화분이다 보니까 여름에요. 한 두세 개가 죽었는데 이 흑앵초가 죽었어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초기.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 파보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뿌리가 다 녹았나 봐요. 이게. 요렇게 돼가지고. 제가 없어가지고, 요거를 또 요번에 하나 가지고 왔어요. 요게 굉장히 귀해서, 수량이 요번에는 넉넉하게 들어왔다고는 하는데요. 뭐, 이게 한 판에 20개잖아요. 한세판 정도 들어왔으니까 한 6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요게. 그래서 한세 포기 가져오고 싶었는데, 딸랑 요렇게 하나만 가져왔어요. 또 구매 못, 품절 이렇게 하시면 또 구매 못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요렇게 생겼어요. 딸랑 저도 요렇게 하나 가지고 왔답니다. 야, 이거 한번 봐주세요. 발레리나 앵초예요. 발레리나 앵초 작년에 제가 이렇게 한 포기 갖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가 저번에 크리미를 두 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요거 내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발레리나 앵초 크리미는 요렇게 피어요. 아이고, 굉장히 또 예쁘게 핍니다. 요거. 그런데 요거는요, 발레리나 앵초 청보라랍니다. 요게요. 요게 가격이 3만원인데, 사장님이 요렇게 24,000원 요렇게 해주셨어요. 왜냐면, 야, 앵초가 세상에 뭐한 포기에 이게 진짜 3만원은 도저히 사장님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마진을 이렇게 저기 해서라도 요렇게 드려야 되겠다. 요렇게 하시면서 요거를 요렇게 수정을 해주셨답니다. 야, 이게 참 비싸죠? 요거. 요렇게 해서 저도 요거 한 촉을 갖고 왔어요. 참, 이 앵초가 뭐라고. 요 색상이, 애호가님도 요런 걸안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요거. 애호가님 그 많이 영상을 찍어드렸잖아요. 거기서도 못 봤어요, 제가. 자, 요렇게 해서 요걸 하나를 가져왔고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요거, 주셔서 제가 갖고 왔어요. 선물로. 요거는 왜 요렇게 갖고 왔냐면, 이게 4,000원짜리인데요. 자. 더블 겹이라 그래갖고요. 이거는 겹 속에 겹겹이 핀답니다. 이게 엄청나게. 요게 이제 올해 요렇게 이제 신종으로 나왔다고 해요. 뒤에 요렇게 해서, 자, 지중해 연안, 추억, 유희. 아이고,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개화기. 요렇게 해서 이제 쭉 나와 있어요. 온도 5도에서 20도 잘 자라고. 표면이 마르면 이렇게 흠뻑 준다고 돼 있고요. 직사광선이 직접 닿지 않는 밝은 곳에서 잘 자란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은 마르지 않게 주며 낮은 온도에서 관리하면 오래 관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보시면 이게 우리가 자랄 때 이런 굵은 식물들이 햇볕을 많이 쬐갖고 직광에서 자라면 이게 잘 자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이게요. 직광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간접광에서 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요렇게 간접광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베란다에서 잘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통풍만 잘 되면. 지금 이제 요렇게 싹이 요렇게 올라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히아신스가요. 제가 기존 키우는 히아신스가 있어요. 요거는요.
올해 요거 저기 그 얻어다가 요렇게 해서 심은 거예요. 이거는 의정부 들꽃사랑에서 요거 약간 좀 곰팡이 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셔가지고 제가 요렇게 했어요. 근데 분갈이 영상은 안 올리고 제가 요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요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약간 이제 그 곰팡이 요런 게저 방제를 해서 요렇게 심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키우던 거예요. 작년 가을에 심은 건데 요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그거예요. 구품종, 신품종이 아니고 막 홀겹도 있고 뭐 겹도 있고 막 이래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향기가 이 시아신스는 정말 좋아요. 올해는 제가 구근을 새로 나온 거는 가져오기는 했지만 크로커스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제가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 구매하신 분들이 이거 혹을 털어요 어째요 막 이러시면서 문의가 너무 많으시대요. 그래서 요거 분갈이 영상 좀 올려주십사 하고 해서 선물로 주셔서 제가 요거 갖고 왔어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선물도 많이 받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그리고 요거 하나 가져왔어요. 요거. 자, 요거. 이게 뭐냐면 히말라야 앵초예요. 제가 히말라야 앵초를요. 하나 있어요. 참 있는데 지금 꼬라지라 그럴게요. 자, 저렇게 있어요. 저렇게. 아이고. 추워서 그런지 가지고 와서 분갈이 해 놓은 거 그대로 요렇게 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자, 요렇게 하고 있는데 꽃이 요렇게 다 물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갖고 왔어요. 꽃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제가 요렇게. 자, 그런데 요거는 지금 요게 그 녹소토 요렇게 되어 있잖아요. 꽃이 올라오는 관계로 이거 분홍기기는 꽃을 다 보고 할 거예요. 그냥 요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꽃을 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키우기는요. 요 히말라야 앵초나 앵초 키우기 똑같아요. 자, 요렇게 녹소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 흙이 바짝 마르면 물을 듬뿍듬뿍 주시고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꽃을 다 보고 난 다음에는 그대로 해서 분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요게 통풍이 잘안 돼요. 여기가. 이게 하초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요 목대가요. 이 화분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폭 들어가 있잖아요. 요래서 여기가 곰팡이가 필 확률이 높아요. 요 통풍이 잘안 돼서. 그래서 화분을 심을 때는요, 위로 심는 게 좋아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위로, 요렇게 해서 나중에 심을 때, 그렇게 해서 심어 주시고요. 물주기는 요거 녹소토가 바짝 마르면 듬뿍듬뿍 요렇게 주시면 키우시면 됩니다요. 자, 요거. 히말라야 앵초. 요거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거 있죠. 신의 나리아라는 거예요. 요거요. 신의 나리아라는 건데, 자, 요거 한번 보실게요. 아이고야. 이게 또 이뻐가지고, 저렴하면서도 예뻐요. 자, 이거 15구에 들어온 거는, 요거는요, 6,000원이고요. 자, 요거는 9cm 포트에 있는 건데, 요거는 3,000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요거는 이제 3,000원짜리인데, 제가 요거 분갈이 한 지가, 요게 지금 한 일주일 됐어요. 요거. 활짝이 피면서 이렇게 많이 피어져요. 자, 요렇게요. 요거 분갈이 영상이 올라갔어요. 그거 참고에 써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는데요. 분홍기기는 흙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빼서 옮기시면 됩니다. 1년초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키우실 때 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는 아이가 요 신의 나리아입니다. 색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꽃은 이렇게 똑같죠? 조금 좀 자랐다고 꼭 크기가 얘가 더 큽니다. 큼지막하죠? 자, 이렇게. 청색에서부터 시작해갖고요. 자, 여름색, 핑크색, 연보라색, 뭐, 핑크색, 뭐, 색감은 막 일곱, 여덟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무난하게 잘 자란대요. 요거 키우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참고해서 요렇게 해서 키워주세요. 자, 요거는 빨강색이나 핑크색이나 요거 제가 선물하려고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누가 요거 좀 저기들에 해서. 자, 요렇게 해서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요. 겹 힘의 사과라고 해서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그 꽃그림에 요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진저기 하나 요렇게 가지고 오려고 했었는데 깜빡깜빡하고 요걸 맨날 그냥 왔답니다. 제가.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 키우기. 요것도 구매를 조금 좀 하셨나 봐요. 요게 가격이 4만 원인데 요렇게 3만 4천 원에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이게 수량들이 많지가 않고요. 어떤 분 어디는 이게 품절이 되어 있고요. 뭐 한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겹 힘의사가를 갖고 왔는데 힘의사가 붓꽃입니다. 붓꽃 겹 힘의사가 보라색으로 청색 요런 청색으로 이렇게 피는 붓꽃이에요. 요거 이제 분갈이 영상 올려 드려야 될 텐데 요것도 자꾸 망설여지는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걸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이게 지금 여기 녹소토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꽃을 다 보고 분갈이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건드리게 되면 또 꽃이 저기가 되는데 요거는 공부해가지고요. 요거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요거 사신 분들이 하우스님 이거 옮겨야 돼요? 어째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요거요. 지금 아직 꽃대는 안 올라와서 옮겨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분을 옮기면서 요거 키우기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이 시아신스를 이쪽으로 옮겨 볼 텐데요. 자, 요거는 토동이 다육에서 가지고 온 거 종 모양 있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 화분에다가 이제 옮겨 보는데요. 이 화분이 아마 2만 5천 원인가 이럴 거예요. 요게. 자, 요거 갖다 놓은 지가 좀 꽤 됐어요, 제가. 여기에다 심어주는데 이 화분에는요 이런 구근을 이렇게 꽉 차게 심어도 되지만 이렇게 넓적하잖아요. 이런 데는 뭐 심기가 좋냐면은 삼지구엽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넓은 게 좋거든요. 요게 짧으면서 길이가 짧으면서 요렇게 해서 밑에다 배수층을 많이 깔고 삼지구엽초가 옆으로 자라요. 그러는 거를 키우셔도 되고요. 겹바람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옆 구근이 옆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심으셔도 좋고요. 이게 워낙 배수층이 이게 잘 되는 요런 화분이잖아요. 돌단풍 같은 거 있죠. 미니 돌단풍 같은 거. 그런 거를 요렇게 했는데 바위 같은 거를 좀 요렇게 놓고 뻥긋하게 심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심으셔도 돼요. 이게 돌 요렇게 돌 장식 좀 요렇게 하셔서 뻥긋하게 해서 요렇게 납작한 화분이에요. 요런 거를 심으시는 게 굉장히 조금 좀 대비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흙은요 펄라이트를 많이 섞은 이런 재활용을 쓰셔도 돼요. 배수만 잘 되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걸 왜 이렇게 해서 쓰냐면은요 밑에 그래서 란석을 많이 깔았어요. 이렇게 해갖고요 이거를 분을 털고 할 게 아니라요 그냥 이것만 들어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다 돌았죠. 자, 요거 그대로 빼서 그대로 이렇게 해서 심어 줄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심어 주느냐, 얘가 꽃이 피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여름잠을 자잖아요. 그때 이 구근을 다 캐야 돼요. 이 저기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지금에 와서 뿌리를 털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빼보니까 이렇게 생기니까 이게 많이 무늬가 하셨나 봐요. 이렇게. 아우, 이거를 털어야 될까요? 어째야 될까요? 이거 뿌리를 이걸 잘라도 되나요? 막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셨답니다. 제가 이걸 안 갖고 오니까 전화하셔서 막 그러셨나 봐요. 자, 그래서 하는데 이거 그냥 요렇게 심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요. 어렵지 않지요. 요렇게 하는 거는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만 요렇게 살짝 털어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자, 요렇게요. 이게 구근이 약간 좀 드러나게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거 수경재배도 해요. 자, 요런데 막 그게 많이 낄 수가 있어요. 자, 요렇게 하셔서 요렇게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흙 털 필요 없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또 질문이 없으셨는데 올해 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져오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야, 이게 기다리시니까 우리 하우스님은 이거 언박싱 하는데 봐도 가져오지도 않고.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썩으면은요 이렇게 되면 여기가 곰팡이 같은 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만 살짝 다듬어서 이걸
지상으로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그할때 보통 가을에 이렇게 심을 때 제가 이거를 다 까고 심잖아요. 까지 않고 심으면 이렇게 가습이 되면 이런 확률이 있어요. 여기가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쉽죠?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려워요. 이게 진짜 이거 뭐 이게 털어야 되나요? 잘라야 되나요? 이거 뭐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제가 아, 이것도 설명을 드리는데 댓글도 안 달아주시고 이제 이걸 계속 이제 이렇게 문의들을 하시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요. 뿌리가 이거는 얘는 너무 튼튼하게 올라와가지고 얘가 갈라졌어요. 자, 갈라진 거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 좀 보기가 싫으니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개 이렇게 팍팍하게 심어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깥에 이제 채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흙을요. 자, 흙을 하실 때 재활용을 쓰셔도 되지만 흙을 비비실 때는요 펄라이트를 많이 써서 비벼주세요.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사 30, 용토나 뭐 바트기나 이런 거 40, 펄라이트를요 30 정도 넣어가지고요 배수 아주 잘 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 시커먼 이 흙을 여름에 여름잠 잔다 그랬잖아요. 얘가 여름잠 잘때 털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으셔도 됩니다. 안 털고. 자, 이렇게 해서 심어주세요. 쉽지요? 아유,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자, 덕분에 요네개 얻어왔어요. 자. 자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분 이제 이렇게 분갈이가 아니라 분 옮기기 다 됐죠. 뿌리 보여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수경재배 할때 깨끗하게 뿌리를 씻어서 유리분 같은데 요렇게 올려놓을 때 여기 뿌리 부분만 물에 잠기게 하고 요 위는 잠기지 않게 하잖아요. 이거 묻을 필요는 없어요.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더잘 자라요. 요렇게 해서 자 뿌리 살짝 보여도 괜찮아요. 요렇게 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분 옮기기요. 그러면 이게 여기 껍질 있는 부분 있죠. 이런 데가 곰팡이가 안 피고 더잘 자랍니다. 요렇게요. 요 곰팡이가 만약에 쓸어 있으면은요 균킬 같은 거 요렇게 뿌리세요. 아이고 여기 보세요. 요 그냥 하면 요렇게 곰팡이가 쓸어요. 요런 식으로 자 균킬 요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균킬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스프레이 하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그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 굵은 식물들은 요렇게 해서 생기는 게 원칙인데요. 그 여름에 이걸 캐서 말릴 때그 락스에다가 약간 좀그한 방울 떨어져서 침질을 시키면 이런 게안 생겨요. 저 거의 안 생기는데 이 판매가 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름 몰약 있죠? 미름 몰약이 있으신 분들 이거 흠뻑 쳐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인트라 있으신 분들 요거 쳐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요. 균킬 있으면 균킬 먼저 쳐주시고, 그게 없으면 미름 몰약을 좀 진하게 해서 쳐주세요. 진하게 쳐도 상관없어요. 그거 해서 미름 몰약 요새 뭐 많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으면 또, 들꽃사랑에서 산 인트라 있죠. 그걸 또 뿌리셔도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도 저도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계피물을 진하게 해서 좀 뿌리시고 요거를 통풍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도 저도 없다 그러면 소주를 쳐주세요. 소주 아까처럼 그렇게 나온 거 소주를 좀 쳐주시고 소주는요 근데 잘안 들어요. 진딧물에는 잘 듣는데 요거 있죠. 요렇게 요 곰팡이가 생긴 거에는 락스를 쳐주셔야 되는데 참 락스가 제가 이 조심스러운 게요 너무 용량을 많이 해서 얘가 죽었다고 하시는 분이 생기실까 봐참또 그렇습니다. 요거요. 자 요렇게 해주시는데 락스는요 우리가 요렇게 있죠. 요 스프레이 요 균킬 요 스프레이에다가 티스푼으로 하나 조금 안 되게 넣으시고요. 가글 하는 거 있죠? 하는 거. 가글도 그 정도 용량을 넣어서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균킬을 치면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 이렇게요.
잘 들어요. 앵초도 막 저번에 그 곰팡이 핀 거 있죠. 요렇게 그냥 한 방 뿌렸더니 그냥 싹 요렇게 해서. 자, 요렇게 해갖고 이제 시원하게 낮에 한번 통풍만 싹 씻겨주면 얘가 죽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 관리하시면 됩니다요. 어렵나요? 야생아 다 어렵다고 하세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꽃향기 야생아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이렇게 언박싱 하면서요 요거 한번 심어 봤는데요. 이렇게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세요. 나머진 영상 올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